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 부적절한 순간에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것보다 더 창피한 것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뱃속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 때문에 모두 주위가 산만해집니다. 간식을 먹으면 멈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음식을 먹는 것이 항상 해결책은 아닙니다. 계속 시청하시고 배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와 이 8가지 유용한 팁으로 어떻게 뱃속의 괴물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기능을 켜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란하게 으르렁거리는 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마침내 체면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돌아와 여러분의 사생활을 망치려고 합니다. 속이 진정될 때까지 모래 속에 머리를 묻고 싶을 정도지만 좋은 소식은 요란한 위장은 보통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는 법을 배우기 전에 우선 왜 배에서 그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봅시다. 복부의 소리는 소화가 되는 동안 더 흔히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 작은 창자와 큰 창자는 열심히 음식을 처리하고 수축하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연동 운동은 음식이 소화관의 다양한 처리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근육이 수축 및 이완되는 소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그 과정에서 꽤 요란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심지어 한밤중에 음식을 먹고 난 후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주범은 짐작대로입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바로 연동 운동 때문입니다. 만약 소리가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거든 배에 대고 소리치세요. 널 저주할 거야 연동운동.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속은 시원하겠죠. 연동운동은 소화가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배가 텅 비어있을 때 음식을 먹으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속이 비어있을 때 더 큰 소리가 나는 걸 알고 있었나요? 마치 메아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메아리는 텅 빈 방에서 더 뚜렷이 들리고 가구가 많은 방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는 비어있을수록 소리를 흡수할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저 큰 소리만 난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음 외에도 가스, 메스꺼움, 설사, 변비, 열, 그리고 불쾌함이 동반한다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과민 대장 증후군, 음식 알레르기, 음식 과민증, 그리고 장 폐색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이 야단 법석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위를 침묵시키는 것은 약간의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 있지만 이 팁 중 하나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8번, 식사 후 걷기. 오래 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휴식 시간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소화를 돕는 데 필요한 것은 15분간의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실시된 2008년 연구는 식사 후 걷는 것이 소화를 돕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커피 마시기보다 음식이 위를 빨리 통과하도록 하므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을 가볍게 하세요. 식사 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메스꺼움 때문에 집에 빨리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7번, 물 많이 마시기. 물은 배를 채우고 소화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마시세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목표는 위장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고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움직일 때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날 겁니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안전한 선택은 하루에 약 8잔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6번, 허브차 마시기. 생강, 카모마일, 페퍼민트, 민들레 뿌리, 회향 중에서 좋아하는 차를 끓여 마시세요. 이 차들은 소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내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연동 운동으로 인한 수축이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카모마일은 위경련을 진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생강은 복부 팽만감을 줄이고 몸이 영양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5번, 천천히 씹기. 씹는 것이 소화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소화 과정은 입안에서 시작되므로 어떻게 씹느냐가 소화기관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음식을 잘 씹지 않는 것은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꿀꺽 삼키는 습관이 있다면 소화기관은 음식을 처리하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게 하죠. 천천히 씹으면 음식은 침과 완전히 섞이게 되고 이것은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음식을 부드럽게 해서 음식이 식도로 내려가게 합니다. 음식이 입에서 충분히 분해되면 장의 일을 덜어주게 됩니다. 4번, 가스를 일으키는 음식 피하기. 옆집 사람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요란한 배에서 나는 소리는 가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 안의 가스는 불편함을 일으킬 때 그것을 복명이라고 합니다. 콩이나 생채소와 같은 건강식품도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고 가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과일,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방울양배추, 렌치콩, 옥수수, 감자, 유당이 든 제품, 그리고 소다 등입니다.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은 유제품을 먹으면 복부에 많은 가스가 차게 됩니다. 입을 벌리고 먹고 먹는 동안 이야기를 하면 공기, 즉 가스가 복부를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배를 수다스럽게 하는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 동안 음식 일기를 쓰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3번, 천천히 먹기. 보통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그릇은 비기 시작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 소화기관이 연장근무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기관이 산을 분비함으로써 음식을 적절히 소화하고 스스로 준비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체육관에서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플 때 이걸 기억하기는 어렵죠. 게다가 빨리 먹으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갈 때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게 돼서 배에 요란한 가스를 더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식을 해서 살이 찔 위험이 더 커지게 합니다. 2번, 마늘 먹기. 마늘에는 알리신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위염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위염은 배에서 소리가 나게 하고 요란한 트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신은 위염의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소화를 돕기 위해 생마늘을 먼저 먹습니다. 게다가 메이오 클리닉 병원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거의 50%가 위장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증상이나 부작용을 보이지 않습니다. 1999년 항균화학요법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알리신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늘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식단에 마늘을 천천히 추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늘이 위를 불편하게 하거나 마늘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번, 음식 먹기. 때때로 답은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는데 음식을 아직 먹지 않았다면 필요한 것은 약간의 음식입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막으려면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만약 집에 없다면 불평하는 배를 달래기 위해 간식을 가지고 다니세요. 배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소리를 막으려면 이 팁을 기억하세요. 이 권고사항을 그대로 따랐는데도 배에서 나는 소리가 예전처럼 계속 크게 지속한다면 의사를 방문할 때입니다. CT 스캔, 혈액검사, 내시경 검사와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은 복부 질환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밝은면 친구들. 하루에 얼마나 자주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나요?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밝은면에 머무르세요.